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세동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2주 만이신가요? 예. 2주. 2주? 아, 열흘 만이네. 아, 열흘 만이시죠? 예. 네, 네. 제가 질문하니까 좀 당황하시는 것 같네.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늦게 왔죠. 아. 평소에 비하면은. 아. 다른 좀 치료할 일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 혹시 여성 시청자분들의 경우, 제독이란 말, 이 단어를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독은 그, 우리 육군이나 이 공군의 경우, 장성, 장군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군에서만 제독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예, 그. 네. 근데, 외국에서 이제 따온 거죠. 네, 네. 예, 서양인은 다 그렇게 하니까. 예, 예. 문화가 외국 국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토크를 하다가 예, 예. 5시에 그 저기 경남 양산 그 평산 마을에서 지금 보초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보초 도공스님. 아, 예, 예, 예. 네, 아, 거기 또 내려가셨구나. 네, 네. 거기 지금 계속 상주하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도공스님 굉장히 그게 굉장히 복잡하던데. 아, 그렇죠. 도로 여러... 좁은데 차는 지나가고 네. 도로변에서 막 GPC 하는데 네.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공 스님이 이 4년 동안 예, 예. 근 5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잖아요. 1인 시위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 시위에 대해서 집회 시위 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네. 왠지 또 길에서 또 닦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네, 그러니까 수양 되신 분이니까 섭생도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 못할 것 같은데 마음도 다스리면서 네. 벌써 내려가신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네. 문재인 퇴임하고서 그 평산에 내려오자마자 거기 좀 가시고 방송 이때만 올라오시고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스님. 예예. 주연, 그 주연이 우리 박주연 부장이신가 잘 모르겠네. 그럼 박주연 TV라고 뜰 텐데 그죠? 글쎄요. 네, 그 주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예.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예. 아 저도 주연이에요. 아 아, 최은영님, 오늘 아침 백내장 수술하고 유튜브 시청합니다. 아, 우리 저, 대구 동구에. 백내장 수술하신데도 눈이 빨리 회복되시는 모양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말하시더라고요. 백내장, 녹내장, 뭐. 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게, 사실은 그,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 예. 전화가. 예. 그 전화를 일일이 받고 다 응대하려면. 그렇겠죠. 제가 방송을 준비할 수가 없고. 그러시죠? 쓰러져. 아. 근데 막 전화가 사실 굉장히 오거든요. 그럼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또. 소소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서운해 하지 마시고. 네. 저도 좀 이 컨디션도 조절하고. 또 생각을 둬야 되는데 전화가 이 010-8881-4649 말고도 제 전화가 몇 대 되잖아요. 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가능한 받으시죠. 그러실 것 같아. 제 같은 예. 경우는 바쁠 때 전화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상대방한테 우리 집사람 딱 지적하더라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그거 한다 이거야. 아. 바쁠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든지. 예예. 바쁜데도 전화를 받았으면 그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 된다. 예예. 그 사람이 막 쫓기면 불친절해지거든요. 예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예.
제가 일일이 받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888이 4649에서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예. 그 전화 관리. 문자로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아, 문자도 좋고. 예. 차라리 문자는 좋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010-8881도 전화가 뭐 엄청나게 옵니다. 예. 문자도 오고. 당연하겠죠. 네. 그걸 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한참에 그 익스큐즈를 구하시는구만. 예예. 근데 이제 아침 요령이야. 그것도 요령이야. 맞아. 아침 조마이 뉴스에서 네. 막 그 한 시간 한 40분 하잖아요. 네, 네.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아무래도 그냥 막 준비는 많이 했고 이걸 다 이제 말씀은 드려야 되겠고 소환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쫓기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우리 최은영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예, 예, 예. 여러분 사실 해군 우리 심동보 제독님은 해군 제독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모시는 것도 영광이고 또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하여튼 뭐 저도 이제 그게 신분 그 제약이 있긴 있어요 예비이지만은 또 후배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예. 네. 알았습니다. 네. 그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아는데. 네, 예. 그래도 거침없이. 아, 그럼 얘기해줘. 소신. 네. 또 소신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되니까. 참,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참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어렵다. 이러면은, 또 이게 또 얘기가 잘 안 나오니. 아니, 근데 사람이 자기도 다 생각이 있는데. 네. 소신을 이렇게 좀 피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복인 거죠. 네. 그렇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네, 예, 예. 폐를 끼치는 게 아니고. 아니, 추구하는 가치도 비슷한 것 같고. 아. 그래서 뭐 제가 편안해요. 예.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맙다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네. 일단 기름을 칠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좀,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거침없이. 예, 예, 예. 뭐 재밌게. 입에서 예. 피가 나올 때까지. 예, 예. 근데 또 구독자분들도 예. 들으시고 뭐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미도 있고. 아, 이거 오늘 엄청나게 준비하셨다. 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입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아, 예, 예. 윤석열 예.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님을 좀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나라를 위해서. 예, 예. 야. 그분들이 뭐 재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대통령도 되시고. 잘 이끌어 가시고, 잘 이끌으시면 또 국민들도 또 득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취임을 하셨고, 예. 또 그 전에 3월 10일 당선이 돼서, 예. 두 달 동안 인수위 시절을 보냈고, 예. 당선인 시절을. 지금 오늘이 이제 6월 16일이니까, 예. 취임하고서 한 달 엿새간이 되네요.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언행이나 자세, 인식에 대해서 우리 제동님은 10점 만점이면 몇 점쯤 줄 수 있을까요? 점수로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아니, 냉정하게. 아, 이거, 왜? 저는 뭐, 한, 4점 정도 될 것 같아요, 4점. 4점. 그게,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더 높다는 의미죠. 아, 4점. 예. 저는 기대를 좀 많이. 0점을 올리신 분이. 예. 4점 정도로 많이 후하게 준 겁니다. 방송, 사실 그보다 낮게 이야기를 놀라 그러다가. 아. 근데 또 개선의 여지를 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우리, 저, 제동님은. 네. 보수 중에서. 예, 예. 그러니까 0이 좌파라 하자고요. 극좌. 예, 예. 그 10점이 극우라 한다면. 예, 예, 예. 본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몇 점쯤 보세요? 보수인데.
보수라면 제가 한 7? 7 정도? 7점 예. 정도. 예. 뭐 인터넷 어느 사이트 뭐 나무 위키인가 이런 데 보니까 제가 극우로 돼 있어요, 제가. 주체에 대한 게 놓였더라고. 극우로 저는 저 스스로가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평생 그 군생활 하면서도 계속 바꿔. 새로 개선치. 그러니까. 자,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금방 여러분들, 지금 채팅 올리는데 제가 착안한 건데. 네.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두 달과 지금 정식 취임해서 한 달 6일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0점,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올려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한번. 네, 한번 좀 올려보세요. 위티슨 0점, 그리피님 0점, 마리아제님 2.9, 박성일님 6점, 강윤경 2점, 0점, 아, 10점. 한번 쪼고 한번 여러분들 올려보세요. 아, 박하네. 마이너스 1점도 있네. 정연성님 2점, 황인난 4점, 저 군고구마랑 감자님 10점. 자꾸 여러분 올리지 마세요. 주연님은 마이너스 100점, PDP님은 5점, 슬픈 민주 0.1점. 아. 용카사 TV에 오시는 분들이, 시청분들은 굉장히 짜구나. ASAS는 4.5점, 윤영애님 5점, 홍글의 사냥님 0.5점, 김민주님 0점. 이야. 0점이 심각하고군요. 예. 기대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시네. 그렇게 보시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겠네. 야. 왜냐면 자기한테 싫어하는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 이거, 이 자만에서 좀, 이거 좀 경계가 되거든. 그치, 굉장히 그 좀 중요한 방송이에요, 이 방송이.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혹시 아시는 분 가서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네. 그 사모님이 그걸... 파평류 씨잖아요. 예, 예. 파평류 씨. 좀 사모님 통해가지고 같은 파평류 씨끼리. 파평류 씨의 며느리인 그 김건희 여사한테 좀 전달할 방법이 없나? 글쎄요. 알아보면 있겠죠. 우리나라가요, 한. 예. 2.5명 정도 건너뛰면 다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즘 그거로. 자,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그 봉화행, 네. 봉화행차죠.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사적인 지인들이 들어 있고 뭐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예.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처음 내가 대통령을 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눠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예. 처음 대통령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에 강조한 게 뭐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공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자기 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인을 공식, 그, 예방을 하러 가는 건 이거 공식 행사예요. 공식 행사가 아니면은, 기자들이 왜 그래 많이 따라가? 그리고 공식 행사로 대통령실에서 알려줬다는 얘기야. 언론에다가. 예, 예. 안 그러고는 기자들이 그렇게 딱 시간 맞춰 어떻게 그 많이 그게 그 현장에 갑니까? 공식 행사에 아니 그리고 이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그렇대 무조건 공식이야. 그렇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비공식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1년 44철 24시간 다 공식이야, 공식. 그래 의왕성이든 금붕어야. 그러니까 설령 비공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 네. 그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아, 휴가 중에도, 휴가 중에도 보도되잖아요, 언론에. 예, 예, 예. 그 휴가 중에 극히 사생활이고 사적 영역인데, 그리고 비공식적인 활동인데, 언론에 다 보도로 되잖아요. 그리고 공식이야. 대통령,
휴가 중에도 비공식적인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뭐,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네. 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방법 좀, 지자분들 좀 알려달라. 이 얘기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제일 강조했던, 상식적인, 그게, 저, 그게 아니야. 상식과 거리가 굉장히 먼 얘기라니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점수가 저렇게 짠 거예요. 기대를 자꾸 전환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또 기자들 막 아침에 뭡니까? 도어 스태핑인가요? 예, 예, 예. 그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 도어 스태핑. 그것도 저, 그 좀 이렇게 절제해야 돼. 네. 자,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한 게. 이게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라고 따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고. 뭐냐면, 예컨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예, 예, 예. 자기 관저에서. 그렇죠. 술을 마셨잖아요. 예, 예. 코로나가 한참. 예, 그냥 뭐 술을 좋아하는 거죠. 네. 영국 총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다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하여튼, 예. 근데 그게 알려져가지고. 예. 예. 탄핵당할 뻔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국 총리는 관저에서 마셨다는 거잖아요. 관저에서. 자기 집에서 마셨다는 거 아니야, 그대로. 네, 자기 집에서 지인들 불러다가. 예, 건배한 거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그러면 이것도, 아니, 그러면 이것도. 비공식이다. 예, 예. 비공식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지. 그렇죠. 응? 예, 또 군대 생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예예. 예, 예. 함장으로 저 임명을 받잖아요. 해군에서 예, 예를 들면은 구축함 함장이다 이거야. 네. 24시간 예. 365일 함장이에요. 근무 시간이 딱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가 아시게? 공식, 비공식이 없어. 함장이 잔다, 이거야. 함장이 자는 시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야. 무조건 함장은 자도 깨있어야 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한마디로. 함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국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잖아요. 그리고 국가 원수란 말이야. 거기 어떻게 자유시간과 공식, 비공식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가 뭐냐면, 비공식이다,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실에, 경호처에 경호를 받지 않아야지,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지. 아니, 이게 하여튼, 어떤 그 논리적 얼개로 따지자면. 논리적으로, 아이고. 그래, 한번 논리적으로 해보자. 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뭡니까? 봉하마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데라는 거 아니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에 간 건데 왜 그걸 트집을 잡는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게요. 누구나 갈 수 없죠. 근양성 여사가 누구나 안 만나주잖아요. 그렇지. 아, 전직 대통령 부인인데 아무런 제가 와서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말은 봉화 말 자체는 갈 수 있지만 지금 그 의미는 그 김건희 여사가 근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묘소를 참배하고 묘소 참배야 갈 수 있겠죠만 예방은 안 된다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묘소 참배도 사실을 왜곡한 거라니까. 묘소 참배도 노무현 재단하고 그다음에 그 묘소 관리. 네. 이게 지금 국가 관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정부가 관리하는 걸로 완전히 넘어갔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함부로 또 안 되지. 1호에 그렇지만 1호.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 관리자가 마이크 잡고 진행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어느 국민이나 우리처럼 가가지고 아무 없이 사서 참배하고 오는 거하고는. 정식 참배는 아니라도 묘지를 한번 둘러보는 거는 가능하겠죠. 아, 물론이지. 네. 그렇지만은. 근양중 여사님을 예방하는 거는 뭐 아무런 못해요. 제가 저 개인 경험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제가 저 그 옛날에 인진에 있어요. 예. 오찬에 제가 하여튼 같이 하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 예방을 연락을 했다니까, 김대중 도서관에. 그리고 비서가, 그래서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내 신은 하기 타더만은 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김대중 대통령 미망인 이효 여사를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이효 여사 김대중 대통령 내 이렇게 셋이 같이 앉았단 말이야. 네. 그 특별히 내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근데 결과가 안 된다는 거야. 예방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권양숙 유사를 아무나 못 만나지. 대통령 부인이가 만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야. 왜냐면 그거를 좀 희석시키고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돼. 그 왜곡한 거. 아니, 이해가 되긴 뭐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 역성을 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이 거짓말. 자기 부인이 거기에 가서 보여준 행태에 네.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 그 이번에 제가 이거 어느 언론이나 뭐 SNS에서도 지적을 안 하던데. 네.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번에 무슨 좀 뚱뚱하고 무슨 그 충남대 뭐 직원인가요? 무용과 교수? 네네. 하고 뭐 네 명이 따라간 거야. 이제 다 밝히지 뿌렸죠. 예. 그 청와대 직원 뭐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뭐 정모 직원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논란이 많은 게 충남대 무용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꾸 코바나 컨텐츠 그 전무 출신이라면서요. 아니 나머지도 다 뭐 직원인데 네 명이 따라갔는데 네 명이 다 직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 도스태핑에 대통령이 그 해명을 하는데 그 부인을 아무래도 좀 변호를 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해는 되지만은 이분이 따라간 이유를 설명하는 건 뭐 부산의 친구다, 오랜 친구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산에 이 사람이 그 저 빵집을 잘 알아가지고 그냥 군사가 좋아하는 빵을 좀 사가지고 선물을 하고 싶은데 부산에 빵집을 와서 그 안내를 해서 빵을 또 이렇게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같이 갔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도된 거는 부산에 안 갔어요. 김건희 부산 간 게 아니고 진영역에 KTX 타고 가서 예예. 진영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승합차 있잖아요. 예예. 그 경호실에서 논 것 같은데. 그 코스타. 코스타라고 이게 한 그 편으로 22인용. 그 편으로 봉하마을로 이동해서 외소 참배하고 권양숙 유사 그럼 기념관 보고 그냥 유사 예방한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 부산을 간 거야?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 여사가 엉터리로 얘기했거나. 응? 글쎄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그렇게. 아니, 근데 빵을 어디서 사온 거야? 그리고 부산에서 빵을 그분 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모 충남대학교 김 그죠 무용학과 그 김량영 그 겸임 교수야 겸임 교수 예예 겸임 교수라고 그 그래. 양반이 부산에서 빵을 사왔을 수가 있지 빵을 사갖고 그 KTX 진영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타고 갔을 수가 있지. 별도로 이동해가지고. 별도로 이동해가지고. 부산에서 빵을 사가지고. 그건 모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니까. 아, 아니야. 부산에 가서 빵을 사는데. 잘하는데 안내를 해가지고 빵을 해가지고. 권장수 여사 좋아하는 빵이 어디서 파는지 모르니까 그 여자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할 수 없이 수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전날. 전날 그 저 영화 관람하고 하고 빵집이 또 갔잖아요. 예예. 교통 체증 해가지고 통제해가지고 성북동 빵집. 예. 전날 빵을 샀잖아. 그러면 그걸 저는 아 거기 빵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권양숙 유사한테 선물하려고 산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부산에 또 빵 얘기가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하여튼 뭐 지역적인 얘기. 아니 제가 지역적인 게 아니지. 제가 그 빵집을 성북구에 있는 빵집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 성북구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빵집을 압니다, 옛날에는. 어?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거짓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빵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야,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네. 6월 12일 날 전날 영화 관람 하셨잖아요. 예, 예. 그다음 빵 사고 성수동에. 그다음에 영화인들 초청해서 대통령실 초청해서 그것도 그 짠디. 그 옛날에 사실 신성한 국방부 연병장이에요. 예, 예. 어, 제가 그 근무해 봐서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신성한 국방부 연병장이 파티장으로 변한 거지, 지금은. 사흘들이 하도구먼, 거기서. 근데, 그런, 저, 일이 일었었는데, 문제는 그날 아침에 북한이 방사포를 5발을 쏘았잖아요. 수해로 쏴서. 통상 그, 탄도미사일, 미사일 전부 다 동해로 쏘았는데, 수해 쪽으로 쏘았다니까, 특이하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합참에서 10시간 후에 발표를 했거든. 12시간이지. 12시간. 하여튼, 파티 끝나고 발표한 거야. 예, 예. 예? 왜냐면, 그 전에 발표하면 국민들도 비난이, 어이, 탄도미사일 방사포 사는데 대통령 파티나 하고 말이야. 영화나 보고 말이야.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 근데 제, 하여튼, 우리 제동님이, 군을 뭐, 군 출신이지만, 예, 예. 군을 봐줄 필요도 없고, 아니, 아니, 아니. 또 군을 뭐, 또 불필요하게 또, 폄하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제동이 보시기에는, 군에서 분명히 12시간 늦게 발표한 거예요. 한 것은 의도적이다. 의도적이지, 대통령 눈치 본 거지. 아니, 합참에서 발표하기 전에. 대한민국 군대가 그 정도 눈치가 있잖아. 근데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은. 눈치는 다 구단이잖아. 아니, 청와대 확인한다니까. 아, 청와대가 이제 알지. 청와대 뭐, 대통령실에, 안보실에 최소한 확인해서, 당연히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안보실. 그러면 안보실에서 이분 거는, 야, 대통령 말이지. 다른 행사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아. 그랬을 거라고. 100%대 그거는. 그게 합리적 의심이지. 그건 100%대요. 100%대. 네, 그건. 그리고 뭐, 뭐, 그러니까 몇 개... 합참에서 발표를 할 때, 네. 그건 100% 대통령 그 국가 안보실에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안보실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동정을 다 알아. 동서.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 알아. 네. 야, 이거 발표하게 되면, 네. 어? 네. 이게 왜 지금 밖에서 지금 영화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네.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쏜 거거든. 3시간 네. 동안. 네. 그날 그리고 그래 되면은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하고 두 분이 모처럼 부부 동반해서 영화도 보고 어 빵도 사고 또 초청해 가지고 영화인들도 좀 어? 만찬도 하고 말 행사를 할 리셉션도 하고 뭐 이럴 때 폼 나는 게 이제 잡혀 있는데 반지 산통 깨지는 거예요. 그게 미룬 거야. 내가 100% 그런데 근데 그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대통령이자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랬단 말이야. 그 대통령의 본분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심각한 문제를 의식의 인식의 문제가.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나도 시민이다 이런 얘기구만. 아니, 대통령이 일개 시민의 이 말을 자기 입으로 절대 꺼내낼 말이 아니에요. 그 용어가. 아니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윤석열 대통령. 예, 이 말은 이런... 대통령 입에서 절대 넣어서는 안 될 말이라니까. 아... 다른 제3자가 할 수는 있어. 아, 대통령님도 한 시민인데, 좀 이게, 좀 편안한 시간도 가지시고. 시민성으로. 어, 그걸 할 수 있지만. 시민처럼.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 이 말을 할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자기 자유를 문제 내신 건 아니라 이거야. 근데 두 번째, 이거는 그렇다 치고. 아니, 너무 흥분하지 굉장히 문제, 이거지. 너무 미사일에 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말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대응한 겁니다. 미사일에 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대응한 것은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회 회의 주재할 필요도 없고, 청와대 출근할 필요도 없고, 나는 가족들하고 즐기고 파티해도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 미사일이 그렇게 한 이유는 세 가지 일증이 있었잖아요. 예? 영화 보시고, 빵 사고, 그 다음에 영화인들 초청해가지고, 리셉션하고 만찬 한 그런. 아니, 빵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미사일이 아니래. 시점이 토요일에 빵을 사러 갔어요. 성북구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 빵은 전날 샀나요, 그럼? 전날에요. 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빵 사러 갔을 때가 아, 2월 11일 토요일 날 빵 사고 그다음에 다음 날 영화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토요일 날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어디 나가면 뭐 너무 막혀가지고. 어, 토요일은 말은 이게 차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 막 그냥 예식장 하는 차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서초구의 그 동부 아크로비스타가 네. 삼풍 아파트 쪽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반포대교를 타려면 그게 길이 지금 서초동에서 사시잖아요. 네. 서초구에 네. 그 길이 그 거기가 복잡해. 그 굉장히 그 과거에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잖아요. 예, 네, 좁아요. 거기서 반포대교를 타던가 어디를 타고 갈 때, 그게 굉장히 막혔을 거라고. 그렇겠죠. 막힐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예. 그걸 교통 통제해서 성북구에 있는 나폴레옹 빵집을 간 거예요. 성북구 그 빵집이 유명한 모양이죠? 거의, 아니, 내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에 또 성북구에 또 고려대학이 있잖아요. 유명한 빵집이 아, 있다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멀리 빵을 사러 간 거예요? 아, 멀리?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나와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성북구는 멀잖아, 하여튼.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황당한, 아, 그렇게 모를 수가 있구나. 아니, 서초동에서 예. 성북구까지 간 길이 예. 빵 하나 목적으로 사기 위해서 갈 거리는 아니라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몇 개의 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 근데 그 서초동에 빵집 좋은 데 많은데.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희한하지. 정말 한 시민이라면 네. 예컨대 동네 빵집을 간다던가 또는 뭐 전통시장의 빵집들 있잖아요. 네. 어려운 빵집들 네.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렇지. 성북구에 원래 성북구가 1970년대에는 그 성북구 어디를 갔냐면 삼선교라고 있어요. 아, 삼성교,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양복 맞추신 그, 그 망인 모임. 그 시골 출신이라 잘 모르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양복 맞추신데. 광고, 아. 그 성북구라고 했잖아.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한성대학교. 예. 네. 그 동네에요. 예. 네. 거기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경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경동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그 도남동. 도남동. 그 도남동이 1970년대에는 최고로 부자촌했어요. 부촌. 아, 그래요? 도남동? 이른바 도둑촌이라고 해가지고. 동대문군데, 그러나? 아니, 거기서.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좀. 네. 도남동이 그 아, 청북구구나. 도남동이. 아, 오케이. 그 도남동이 부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수만, 서울에서 부촌에 이동사가, 아, 이동사가 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동부 이촌동이 부촌이 되기 전에 가장 서울에서 잘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은 그 도남동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다시고. 그 도남동 옆에 그 삼선교의 나폴레옹 빵집이라고 있어요. 아, 아, 오케이. 옛날에는 빵도 돈이 있는 사람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빵집이래. 유명한 나폴레옹 빵집이 있고. 나폴레옹 빵집에서 나한테 오늘 좀 돈 좀. 그러면 저 이번에. 후원 좀 해야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빵산대가 거기입니까? 빵산대가 그 삼선교에 있는 나폴레옹 빵집이고 아~ 거기서 쭉 이제 미아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예, 예. 성신여대가 있어요. 예, 예. 그 성신여대 앞에 태극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잘 살았던 태극당. 태극당. 아, 그거는 들어본 것 같다. 이 대화가 안 되네. 아니, 태극당은 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아~ 서초구에서 그 성북구에 있는 삼선교란 데가 어디냐면, 광화문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그 창경궁 거쳐가지고 나오는 데가 삼선교, 교통이 무지하게 막히는 데야. 참, 그 특이하네. 그까지 멀리 그렇게 교통이 복잡한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빵집에 빵 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지. 이 빵집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까, 본론이.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방사포 다섯 발을 이제 쐈는데 미사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저 자유롭게 영화 보고 뭐 이렇게 좀 어? 자유롭게 부가 같이 예. 어, 자유시간을 가졌다 이야기잖아요. 근데 방사포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네. 방사포는 저번에 라켓이니까 다연장 라켓을 방사포라고 그래요.
쏘는 거 있잖아요. 4연장 로켓. 로켓. 그걸 또 미국식 발음으로 라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켓이 라켓이든. 예, 예, 예. 그 다연장 로켓을 그냥 방사포로 하는 거예요. 북한식 표현이에요, 이것도. 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로켓은, 로켓은. 그러니까 다 연장이라는 게. 여러 발을. 동시에. 빵빵빵빵 이렇게 쏘는데.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지랄타처럼. 예. 근데 이게 로켓은 추진력만 있지. 그 유도장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 상식이거든, 로켓은. 아니야. 문제는. 로켓도 대구경 방사포가요. 미사일이 있어, 미사일. 예. 어?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다연장 그 로켓이 뭐 제일 많은 게 122mm. 그게 뭐냐면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쏜 거 있죠. 아. 그게 122mm 방사포예요. 그걸 가지고 쏜 거예요, 연평도. 아. 어. 김정일 이가 왜 이명박 정권 때 그렇죠. 연평도 포격 도발 예. 그 포격이 예. 바로 예. 방사포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구만. 대구경 어. 방사포는 그보다 구경이 커. 240mm 300mm까지 있어. 예. 그거는 전부 구경이 사거리 멀어. 뭐 수십 킬로 날아가니까 이게 수소도까지 떨어져요. 여기 수소까지? 예, 이 이상 떨어져. 얼마든지 떨어지지. 예. 멀리 가면 한 수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경기도까지 때릴 수 있다. 예, 예. 수원, 오산. 장거리. 근데 문제는 600mm 방사포가 있어요. 아. 600mm면 얼마 합니까? 이 정도 되죠. 여기는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그리고 미사일이야, 이건. 유도장치가 붙어 있어. 600mm 방사포.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야. 제가 KN25. KN25 초대형 600mm 방사포. 이거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SRBM. SRBM이 아시죠?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라니까. 600mm 방사포 KN25는 방사포도. 그러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미사일이 아니라서 내가 자유시장 가졌다고 그런 논리를 얘기했는데, 다섯 발 중에 나는 분명히 있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사실 오인이고, 거짓말이야.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거야, 대통령이. 그리고 아니, 그것도, 대통령이. 그것도 서해안에서. 서해 쪽. 그리고. 동해안 쪽이 아니라, 서해안이라는 건 그야말로 수도권을 향해서 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각한 대통령의 무지를 드러낸 거예요, 안보에. 무지? 무지. 어. 모른다는 거지, 대통령이. 그동안 알고 그랬다면 거짓말이야. 정직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그랬다면 이건 거짓말이거나 왜곡. 뭐, 왜곡이고. 몰랐다면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 그러니까. 국민의 이게 생명, 딱 이게 좀 생리 때문에 머리에 이고 있는데. 국민의 생리에 걸린 문제를 대통령이 몰랐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위협을 대통령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떤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짚은 언론이 없어. 야, 내가 말이죠. 언론이면은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문제 딱 제기한다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해명해라. 근데 지금 각 언론에 이 안보 담당 국방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난 모르겠어요. 하, 폰만 잡고 말이야. 진짜 그 옛날 내 옛날 경험 또 이야기하면 좀 비나하기 때문에 아닌데 개인적으로 느낀 게 많아요. 진짜 언론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 특히 전문 분야, 특히 안보 문제. 완전히 성엉터리야. 이라크 전에 옛날 했을 때 분석한 거 보면 참 그냥 외국 보도 막 짜짓게 해가지고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무런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에 특히. 그러니까 군 장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스쳐가지 않고, 어? 예. 이건 아닌데? 예. 이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제가 또 한 가지 안보 문제 놓은 김에, 예. 2년 전에 그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예. 그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안보실에 발표를 해서
이거에서 이걸 다시 항소를 안 한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항소를 했거든. 근데 안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국방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예. 사과 성명을 냈다고. 어? 그래서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3시간 기사 추적을 못하고 왔는데. 예, 국가로서 사과를 한 거지. 예, 국가 사과한 거지.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9월 달에 9월 29일인가 제 블로그에 장문에 글을 썼어요. 이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그래서 15가지를 질문을 했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제가 하는 1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라. 답을 해라. 1, 2 쭉 있어요. 그걸 내가 조금 전에 다시 쭉 올렸어. 이 리마인드 처음에. 딱 3km 위에서 그게 그런 일이 있었거든. NLL 3km 위에, 인평도. 그 바다에서 3km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주 흔하죠. 네? 그 아니, 옛날 제가. 많이 가보셨어요? 나와봐라니까, 제가. 거기가. 근데, 그, 특히 이함대 내가 전투전단장을 했잖아, 왔었다 때. 눈에 선하겠네. 선하죠, 선하죠. 그런데, 3km면요, 바다에서 3km면은, 육상하고 좀 틀려요. 아하. 굉장히 가까워 보여. 아, 3km 정도는? 바다에서 3km면은, 네. 육상에서는요, 300m 그래도 안 돼.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예. 그 고속정으로 가면은요, 3분도 안 걸려. 아하. 근데 거기 뻔히 보이거든. 흔히 보여. 거기 뻔히 보이는 데서 죽여가지고, 또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하열을 시켰잖아요. 불 질러버렸지. 그게 야간에. 아,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3km가 육상에서는 한 300m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300m 정도로 가까이 보인다. 느낌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화형식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타고 있는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게 월북이다 해가지고. 월북하고. 덮어 씌워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그냥, 조를 따라가지고. 예. NL 위로 가가지고, 북한에서 그걸 이제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이야. 내가 너무 내가, 그걸 굉장히 내가 그때 너무 내가 붕괴를 해가지고. 국제법상으로도요, 해상에서의 그런 경우에 그 처리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국적불문하고 다 넘기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애들 이야기가 기록적인데, 이거는 해군에서 NLL 넘어가서라도 네. 구조에 왔어야 돼. 나는 그때 그렇게 주장했거든. 왜? 국제법상에 예. 해상 그 조난자에 대해서는 경계 관계없이 구조하는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아. 근데 그 모든 임무를 다 방기한 거야, 방기. 그게 천인공갈 일이라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15가지 질문을 답변을 해야 돼. 문재인. 자, 그러면.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아, 네. 자, 그러면 네. 말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놈들을 이게 어떤 인간들을 처단해야 처벌해야죠? 자, 이게 해수부야. 그다음에 또 해경이야. 네. 해경 해수부, 국방부. 해수부. 예. 그다음에 국방부. 예. 그다음 해군. 그다음에 해군. 예. 그다음 청와대 안보실. 그다음에 국가 안보실. 예. 그다음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원도 있지. 아, 국정원 있죠. 국정. 예? 예. 그다음에 군대의 그 지금 그 과거 기무사. 그렇죠. 기무사. 응? 지금 정보 지원사인가? 아, 정보 지원사. 예. 아이고야, 오디오가 또 이상해. 예, 이거 오디오더라고. 네. 마지막에. 네. 이게 이상해. 네. 조금 그, 접촉이. 아니, 소리가 꼭 이게 한 4, 50분 하면 소리가 깨져. 예, 예. 저도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예. 괜찮을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자, 그러면, 차분하게 따져보자고. 예, 예. 지금 이게 사고가 났어.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180도 모함한 거야. 월북했다. 완전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뭐 도박꾼이다. 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입된 인간들은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따져서 해야 돼요.
전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은 특명을 내려야지. 특명을 내리, 그리고, 아, 지금 이제, 그게 딱 그 답답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 또 그런 거 잘 하잖아요. 네. 야! 뭐 하는 거야! 당장 조사해서 관련자들 전부 다 그거 조사해. 그렇지. 얘한테 보고해.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고해. 이게 나와야지. 딱 나와야지. 어? 근데 그게 대통령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빵집이나 뭐, 이런 데는 보이는데.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오늘 그게 판교 가더라, 판교.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야. 아니, 국민 속으로라며.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좌파 정권에 의해서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국가 공무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개죽음 이상으로. 아니 개죽음 다 했죠. 아니 그 무슨 뭐 죽음 자체도 개죽음이지만 네. 거기에 무슨 뭐 노름, 도박, 또 뭐 이혼과 같은 그런 사생활 문제. 완전히 이건 인간 파탄자.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올부간 피하기 위해서 올부간 걸로. 그 죄 없는 사람을 맡다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꼭 그 전에 또 뭐였지, 북한에서 병사 내려왔잖아요. 동해 쪽으로. 예. 그것도 북한에서 뭐 그냥 무슨 노름 이런 거 쫓겨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고. 그랬다가 또 돌려보냈잖아. 돌려보내니까 지가 갔지, 다시. 아니 보성줄을 묶어가지고 이거 눈깔 가려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저 판문점을 통해가지고 또 북송시켰잖아요. 그 이걸 탁 안대를 부는 순간에 북한 병사들이 앞에 딱 있으니까 펄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지, 그렇지. 문재인 정부 그렇게 나쁜 짓 한 그 정권이야. 어? 우리나라 자유를 찾아서 아 동해안으로 목선을 타고 온 사람. 그러니까 귀순한 그 귀순한 사람들이지. 북한 병사를 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그렇게, 오대, 뭐 같이, 눈 다 가려가지고. 그렇지. 입에 자갈 물려가지고,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인간적으로.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사람이 벌써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잔인무도한, 진짜 몹쓸, 반인도적인 범죄 집단 같은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이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는 이거는 저 끝까지 내가 갈 거야. 물고 늘어져야 돼. 나 오늘 SNS 다시 다 올 거야. 다시 다 바라고. 페이스북, 트위터 뭐. 예. 다시 묻는다. 내가 2년 전에 질문한 15가지 답해라. 엄청난 일이야. 나는 그거 화가 나요, 화가. 그리고 그걸 탈북... 내가 해상에서 생활하면서 그걸 관계에 눈에 선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 정부가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면 뭐 달라진 게 보여야 될 거야. 바로 잡아야지. 네. 어? 뭐 지금 통일부 장관. 네.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가가지고 김대중 정신 실천하겠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어? 아이고 참 근정체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면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뛰어나가겠다 그랬잖아. 6.15 공동선언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야 진짜 참.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대북 유화정책 완전 끝났다. 네.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정권은 도대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정체를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이건 만행들이지 만행. 그 만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 약탈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 약탈 정권이라 그러면 약탈 정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예. 재작년에 해수부 공무원이 피납 그다음에 그 하영 이 사건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친서로 예. 김정은 애한테 친서를 보냈거든.
그게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야, 존경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해 강력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 존중을 하는 놈이 멀쩡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납치해가지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거 국민들 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돼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 이건 윤석열 대통령 이거 그냥 넘어가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국민 생명을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이거 밀란이 일어나야 돼. 국민 생명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각자 도생 지킵니까? 아니 국가가 있는 주 그거의 저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해수부 생명을 국가 해수부 공무원이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발표만 하고 종이 떼기로 사과만 하면 뭐하냐고. 그러면 나는 저 그때 어떻게 그 관여한 공무원들이 누구고 어떤 과정으로 이게 이렇게 됐느냐 그 진실을 밝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이건 폭동이 일어나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그때 사건 때도 문제를 상당 많았더라고요. 네네. 이 광부라니까. 근데 이걸, 저,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공개해야 돼요. 그 자료. 그 자료를 지금 법적으로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환, 뭐, 기간 이렇게 묶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스스로 저버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 안 그러면은, 그럼 국민들 다 총기, 저, 소지 허가해줘야 돼. 왜? 어. 내 목숨 국가가 못 지키지면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총기 있어야지. 6,000원. 아, 심각한 문제, 이거. 가장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짚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정권인데,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 그 문재인 그 평산 집을 찾아갔어요. 네.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왜 그렇게 저 노무현 대통령, 아 문재인 노무현 이쪽으로 자꾸 또 그렇게 앞에도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렇게 이 정부가 대통령부터 부인까지 그다음 총리까지. 그렇게 그 매달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들 이 정권을 창출한 그 지지 기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가장 지지한 그 핵심 지지층은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 피의식까지 가지 있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피의식 앞에 노무현 대통령 피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그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가 대통령까지 되고 권력을 창출을 했는데. 그분들은 도외시하고, 어? 제일 그, 싫어하는 집단, 그, 수괴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아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 도대체 무슨 의식, 생각이 이제, 아, 저, 윤 대표님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분들 상식 많이 맨날 그, 강조하시는데, 너무 그, 상식, 자기들 상식하고 내 상식하고 틀린 것 같아요. 지지하는 자유애국 국민들의 상식과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권 핵심층의 상식하고는 다른 상식 같아 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정치가 빵점이야. 응?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거기에 왜 내려보내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집단 사고 얘기하잖아요. 집단 사고. 어. 집단 사고에 빠진 거야. 자기들 성공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내 방식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자만심과 그 집단 사고, 그 검찰 그 특유의 그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 요지가 또 지금 검찰 수준 다 앉혀놨잖아요. 검찰의 사고 방식이라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한 사람들이거든. 네.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올라왔는지, 네. 신경도 안 쓰고 평생 그렇게 네. 사는 사람들이야. 네. 어? 자, 보자, 이게. 지금 이 민감한 이 시점에, 지금 자기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막말로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가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 간 것 같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까지 떠들더구먼요. 와. 그런데 오늘 또 한덕수를 거기에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응? 어? 아니,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중요하나? 그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고. 조금 전에 아까 뭐 세수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뭐 이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북한 정권에 막 유리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그렇게 매달리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서민적이고 뭐 하는 거 나는 그 사람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그는 또 좋으면 또 있다 치자. 하지만 이분의 원죄가 뭐예요? 뇌물죄. 부인이 박연차한테 그 태양실 회장인가요? 예. 저 미국에 있는 저 딸 집 사준다고. 그렇지. 뇌물 받아가지고 그 조사 받다가 자살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죄인. 뇌물 자살 안 했으면 구속될 사람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뇌물죄로. 그 확실한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용처를 떠받으냐고. 그뿐만 아니고 뭐 김정일이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NLL 뭐 발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아이 NLL 이거 바닥에 끊어낸 융통선도 아니다. 그 포갠 발언을 했지 않으세요? 그렇지. 다 나왔잖아. 녹취록이. 다 나왔지. 그런 이적행위까지 한 아니 본인 직접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지. 뭐가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그냥 소통하고 대통령답지 않았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소탈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지. 보기에는 대통령다운 품위와 품기가 없었어요. 어? 그 대통령이 어떻게 그 대통령이 그렇게 건들거리고 하냐고요. 그럼. 어? 품위 있게 행동해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굴이잖아. 제일 높은 위 국가 원수인데 국가 원수에 맞는 처신을 해야지.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행동도 품위 있게 해야죠. 근데 그냥 쌍소리하고 말이지, 대통령이 말이지. 그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다 떨어뜨린 사람이야. 근데 그걸 또 아주 소통 잘하고 뭐 탈근위주의를 했다고 막 측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야. 지금 노무현 흉내를 내는 거야. 노무현 흉내를. 그러니까. 그 파격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언행이 있잖아요. 절대 흉내 내지 말아야 할 걸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아니 노무현 그 묘지에는 자기 부인 보내고 문재인한테는 국무총리 보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체 지금. 그러면서 뭐 이 정치가 완전 빵점이야. 그러면서 오늘 저 뭡니까 판교 거기 가가지고 뭐 경제 비상 뭐 비상경제 상황실도 가동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예. 판교 가서 또 뭐 경제직 뭐 이런 게 발표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 하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지. 아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저기 얘기했어. 나라가 전체 복합 경제 안보 복합 위기인데 조마조마하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조마조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마조마 그게 맞는 거를 해야 되잖아. 대통령 출신을 하고 근데. 해결책을 내놓고. 그렇지. 방향을 제시하고. 맞아, 뭐. 어? 그래야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 to. 어? 대통령 의지도 보이고. 의지도 보이고. 국민연합과 같이 나가자야지. 조마조마합니다라고 이게 무슨. 말만 그래 하고 하는 행동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부인 말이야. 뭐 엉뚱한 데 보내고, 뭐 또 총리 또 보내고.
그게 그 급한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 미망인 근황순사 찾아뵙는 게 그렇게 급한 네. 일이고, 국무총리가 산직한 이게 지금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그 사제까지 멀리 그 찾아갈 그 급한 일이냐고. 그것도 하루 걸리는데. 예. 그리고 지금 하물련대 파업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손 들어보다 안전 우리 이제 원하는 대로 손 들어가지고 그렇게 타결하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뭐는 노동연금 교육 계획을 강화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획 첫 단추부터 다 그렇지 않고 완신 민노총 화물연대한테 항복한 거 아니야? 차 이 기회에 이제 노동계획 출발을 시켜야지 화물연대. 예? 레이건처럼 말이죠. 그냥 공항 관제에서 파전 그냥 그대로 다 그냥 그 해임 시켜버렸잖아요. 대처처럼 하든지. 이런 절호의 기회에 살려가지고 노동계획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지. 그렇지. 말만 노동계획, 연금계획, 교육계획 하면 뭐하냐고. 어? 다 그냥 항복하듯이 다 손들어주놨고 말이야. 이따위로 엉망진창을 하면서 뭘 한다는 거야, 지금. 하. 아, 내가 지금 오늘 좀 점잖하게 방송하려고 그러다가. 어, 그러니까. 아, 정말 참. 지금 열받네. 약간 열기도 좀 식힐 겸. 예, 예, 예. 아, 어떤 분이 좀 조용히 말씀하시고 지금 그랬는데. 양산에 가 계시는 그러시죠. 예. 우리 저 도공스님. 예, 예. 지금 양산 문재인 문씨 집 앞에서 지금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 우리 도공스님을 한번 연결을 좀 아, 그러시게. 예. 네? 그래 가지고 예, 예. 한덕수 국무총리 한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여보세요. 아유, 스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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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예, 지금 스님, 지금 저, 지금 우리 문재인 씨, 문 씨 집 앞에 계세요? 어, 예. 아,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왔다가 갔습니까? 지금 아직 있습니까? 아, 지금 방금 나갔는데. 아하. 반갑습니다. 아,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윤 대표님하고 신재동님하고 계시는데. 예, 예. 끼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 별일입니다, 별일입니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약한 20분 전에 나갔어요. 예. 4시에 들어와가지고. 네, 4시에 들어와서. 예. 그럼 한 40분 있었네. 예. 그럼 뭐 대화는 뭐 그렇게. 썩 오래한 건 아닌데. 예. 제가 지금 이미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신재동님하고 예. 신재동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이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기에 왜 보냈냐 이거야. 그 예. 네? 그렇죠. 지금 거기 오신 분들 모여 있는 우리 보수 우파들, 예. 그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예. 이 윤석열이 한덕수를 왜 보냈느냐 뭐 이거 보고 이거 따지고 예. 또 뭐 정부 측에서 뭐 인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예. 논외로 치고. 논외로 치고 지금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지금 문재인이 여기 퇴임하기 전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다고.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용히 잊혀져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더욱 분란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켜가지고 아하. 지금 마쿠에서 어떤 뭐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뭐 약 100m 이상씩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이렇게 주민들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뭐 경호 요원들 이 방호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모든 특권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아 거기서? 그럼요. 다른 사람들보다 전임 이전의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허... 그럼... 완전히 뭐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지금.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시위자들, 물론 시위자들 중에서는 심하게 욕도 하고 네. 고성을 지른 분들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까지는 감수를 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복 집회라는 현상까지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뒤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뒤에서 지금 자기 정치를 자기 영향력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뭐 그저께도 경기도지사 당선자 그렇지 김동연 뭐 어제는 뭐 양산시장 당선자 아 양산시장 총리 뭐 이렇게 정치권에 이름이 알려졌건 안 알려졌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렇게 이제 문재인이가 예.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이제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예. 치는데 예. 그 마당에 그 판에 국무총리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대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하고 예. 뭐 단순 인사 정도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꿍꿍이 수락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딜을 할 거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거지. 예. 어? 뭔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뭘 지금 딜하러 간 거야, 지금 국무총리까지 예.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뭐 그냥 갔겠냐고 거기를.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 시위대 다 쫓아내는 딜하러 갔나? 아 글쎄 시위대를 뭐 쫓아낸다고 해서 쫓겨나갈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이전에 적폐들을 많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폐에 고소 들어가고 있었던 것, 또는 의혹이 있던 것들을 전부 눌러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시절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모든 것을 칼끝은 문재인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기 삼아서 문재인하고 어떤 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뭐 요렇게 그렇죠. 그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찍어준 국민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 또 특기가 그런 거 잘하니까 예. 문재인을 그 감옥 집에 있겠지 이렇게 기대한 거는 좀 더 공수표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네.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윤석열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당하고 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어마무시한 칼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면서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래는 항상 깨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그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한덕수 통해 가지고 네, 한동훈이? 아니 이번에 그 한덕수. 예. 그렇죠. 한덕수가 내려갈 때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갖고 갔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아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 갔는데 가서 이제 지금 이게 무슨 문재인 정권 청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절대 그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문재인으로서 예컨대 앞으로 대북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좀 도와달라. 그 문재인과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갈등이나 뭐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가 않다. 어? 네, 그런데 뭐 지금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수사를 이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어?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우선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개헌하고 문재인 개헌하고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재명 이 문제는 반드시 쳐야 될 문제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당에 지금 그런 의도를 한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한덕수까지 보내는 것은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정치인 거야. 지금 좌파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음모적이고 얼마나 불량한 세력이라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훤히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아마 엄청난 불행을 껴안게 될 거라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이게 양쪽 극단 패거리들을 가지고 예. 중간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름대로는? 예, 나름대로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이쪽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좌파 중도층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아, 그럼요. 이럴 때는 국민들을 믿고 모두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수사를 하면은 어떻게 돼서 이 수사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해버리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게 뭐 이 지금 문재인이가 가장 큰 문제가 자기 패거리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잖아요. 나머지 지지자 40%를 빼고 나머지 60%를 전부 주권과 인권 침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예예. 그럼 당연히 윤석열이가 우파 편만 들어서 그 60%의 정치를 한다면 나머지 문재인 파들한테는 계속 또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어루만지면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게 우리가 다 거지. 보이잖아요 눈에.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양쪽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어요. 예, 그 서로 피해를 상처를 들이는 방향으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자꾸 감추고 숨기고 하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계속 지금 그 양산에 계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건강 조심하시고. 예. 뭐, 스님은 뭐, 지난 뭐, 5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그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타도. 예. 외쳤던 이제 노하우가 있긴 합니다만. 네, 건강 유념하시고. 네. 지금 오늘도. 네. 아, 그거 보셨군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내가 그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갑자기 경호관들 네다섯 명이 나를 탁 커버를 하더라고요, 마크를. 아하.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자기들 추종자들 몇 명하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내 피켓하고 얼굴을 보더니 예. 수고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아.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특근해야지요. 밥을 해줬지. 인사를 했으니까 나도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특검을 해야죠 하고 가니까 아이고. 아, 특검해야죠 이렇게 돈. 예. 아, 그럼 동선 한 건 하셨네. 성과가 있으시네. 아니 근데 문재인 사저 그 진인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개인 거로 매입을 했다고 그러던데? 아, 매입 못했어요. 그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매입할 수 없는 땅이고, 거기는 거의 이제 통도사 땅이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밭들을 다시나 노는 이제 통도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고, 예, 예.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런데 그 통도사 땅을 그냥 내놔가지고 마을 길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내놓은 것이죠. 예, 예, 예.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스님 저 건강 유념하시고요. 예. 또 제가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 오시면은, 예. 출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날 만드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예. 네, 네. 예, 올라가면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그, 우리 윤카세 TV에서 그 양산, 그 평산에 파견한 우리 특파원, 특파원 도공 스님이셨습니다. 특파원. 평산 특파원. 예. 도공 특파원이셨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예.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하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 제동님 보시죠. 지금, 이거,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예. 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에. 예. 3대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첫째가 김건희야, 김건희. 첫 번째가? 예. 김건희 여사 문제고. 두 번째가 경제 안보. 네. 뭐, 따로따로, 뭐, 나눌 수도 있지만은, 복합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유대들도 조마조마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위기, 이거는, 이거는 세계적인 또 현상도 있고, 예. 이게 잘못하면 무너져요, 이거. 이게, 국민들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야. 여기서 잘못 대처해가지고, 지금 뭐 물가 오르고, 지금 뭐, 지금 뭐, 벌써 아우성이 나오거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저, 자만심하고, 저, 검찰, 끼리끼리, 집단사고, 이 세 가지가 집단 사고, 그룹 씽킹. 예, 집단 사고. 자만심에 빠진 집단 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만과 그 자만에 동조하는 검찰끼리끼리의 집단 사고. 예, 예.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리스크가 김건희라는 거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김건희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약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실제 대통령이냐 이거야.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누가 실제 대통령이 누구냐. 저는 김건희 실제 대통령 같아요. 왜? 이 양반이 자기 지금 하는 행동, 언론의 관심, 그 다음에 조그만한 게도 파장 있는 거 보면은 훨씬 영향이 커, 김건희가.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야. 영향력을 말하는 거지. 네. 또 관심도도 많고.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부정.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예.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날 그 저 서울의 소리 이맹수인가요? 예. 그 녹취를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거 자 사람들이 놓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랬다고. 그렇지. 그게 기억하시죠? 내가라고, 우리 남편이 정권을 잡으면 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해서, 그렇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그 유튜브 방송도 뭐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했냐? 영빈관은, 옮길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요, 가장 첫, 대사를 치른 게 청와대 옮긴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보관대로 다 집행이 됐잖아요. 청와대 해체하고, 예, 옮긴 게. 그러면 이거는 영산을 옮기고, 그 집행관 역할만 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이면에 이 아이디어와 이거를 지시한 사람은 김건희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김건희지.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온다. 예.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 국민의 관심, 언론의
보도 경향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예. 윤석열보다 훨씬 영향력이 커. 김건희. 허. 어. 근데 김건희 대통령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럼 뭐 때문에 자기 이렇게 팔았냐? 내가 뭐 신데렐라 신데렐라. 윤석열은 왕 노릇하고 있고, 근데 김건희 그 시집간 신데렐라 같은 이게 저 스타의식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누리려고 하라 지금 막 된소리 맞는데. 아니, 이 된소리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즐기고 있을걸? 즐기고 있어. 근데 이게 위험하다니까. 나는 위험하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절대 그게...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을 거라고. 뭐냐면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근데 뭐, 제2부속실도 만들어야 된다, 뭐, 직원도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오히려 그게 나오고 있거든. 예. 면밀하게 계산을 할 거라고. 하겠죠. 굉장히 주도 면밀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런 그 일련의 그 행보만 주도 면밀한 게 아니고, 네. 모든 표정, 네. 입는 옷까지 그런 거리까지 주도 그렇지. 면밀하게 딱 하는 거야. 자루 잰 듯이. 그거 못 느꼈어요? 의상 이런 거, 이거 행거침 하나 꼽는 것까지. 계산해서 치밀하게 하는 여자더라고. 여기 댓글이 카메라 무지 신경 쓰더만. 그러면 네. 엄청 엄청 신경 써요. 카메라 그 쳐다보는 것까지 네. 다. 응? 그거를 즐기면서 다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부각되도록 지금 끌어가고 즐기는 있는 거지. 네. 굉장히 내가 뭐 이 김건희 여사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거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될 거야. 여자가 이렇게 나대고, 너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국민이라니까. 우리나라 국민. 뭐, 그 세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예. 그, 저, 절대 용납하는 국민이 아니라니까. 그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리스크가. 지금 한 60%는 내조에만 매달려라. 그렇게 여론이 나오잖아. 아, 30%는 공적 활동을 해줬다. 네. 이렇게 나오는 네. 거거든. 그런데 제 경험으로도 그런 스타일의 여자들은 반드시 사고쳐요. 남편한테 굉장히 해악을 준다고. 아니 그건 뭐 그렇게 뭐 또 무당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네, 어. 무당이 아니고 내가 현재까지 경험한 것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니까.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그 조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안 좋죠. 심동보 제동님이 건전한 보수로서 또 군에서 장성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로 값어치 있는 충고라고. 어 그럼요. 네. 잘 돼야죠. 네. 잘 값어치 돼야. 있는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좀 쓰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듣고 고치면 돼. 예, 고치면 성공하는데. 현재로서는 무시하면은 그냥. 현재로서는 예. 고칠 가능성이 낮아 보여. 완전 낮아 보여. 예. 전혀 없어 보여. 예. 그냥 착각 속에 사는. 그냥 기차는 달린다. 달린다. 그게 위험하다 이거지 리스크. 자, 또 한 번 더. 그리고 내가 한 마디만 더. 네네. 용산 대통령실 있잖아요. 끝내려고 하면 꼭, 아니, 예예. 다섯 가지 공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발표를 했더구 정식으로. 나 또 그런 위원회는 처음 들어봤나?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 예. 이런 위원회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냥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일단 잠정 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 그러지 마라. 윤석열 당당하게 대통령실 이렇게 붙여라. 왜 또? 왜? 다음 대통령이 멋대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이다, 이거야. 이거. 그냥 당신 그 있을 때만 그렇죠. 써라 이거야. 다음 대통령이 또 나는 거기 못 있겠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하면 또 바뀌잖아. 그때 계속 바뀌냐 국민들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로 아예 이름을 정해버리시라. 고유 브랜드로. 그거 멋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처럼 멋있지도 않고. 하여튼 참 내가 볼 때는 부질없는 짓이야. 아무 역사에 획을 긋지 못하고. 그러니까 청와대를 저렇게 옮기놨는데, 네. 이름 하나도 제대로 염두에 안 두고 옮겼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당대의 이 지식인들 있잖아요. 예. 그 문학가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응? 그냥 막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장난치듯이 이름을 모아놓은 건데 저게 이제 당대의 지금 예컨대 문학가나 또는 국문학자라든가 또는 언론인이라든가 또 한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내가 한번 저기다가 어떤 이름을 한번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멋진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 근본적으로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 그렇지. 나도 깜짝 놀랐어. 나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아, 나도 그랬는데. 나도 작명 기술이 있거든. 예. 네. 근데 그렇게 뭐 한 달 내내 공모를 했는데 뭐 많이 왔대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더라니까. 그렇지. 그건 그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관심,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많이 알아주시라. 아, 그렇지. 예.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금요일입니다. 예.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신동보 제동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은 좀 비교적 조용히 얘기...